되게 뭔가 사람을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거. 너무 좋았어요. 콘서트 온 것 같았어요. 맞아. Keep yourself alive. Keep yourself alive.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.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킹망진창이 된 대한민국. 40년 전 유행한 음악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? 당연히 퀸의 음악입니다. 그럼요. 그만할 나이가 없어요. 음악 블루스의 You are my sunshine. 미국 백인 음악인 컨트리가 더해진 것. 락 음악은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록큰롤에서 비롯됐습니다. 몸을 흔들고 부를 수 있는 강렬하고 쾌락적인 사운드죠. 록큰롤이 락으로 발전한 가장 큰 계기는 1963년 비틀즈의 등장입니다. (4분의 4박자) 중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강세가 가는 백비트가 들어가 있는 음악 편성에 있어서는 기타, 베이스, 드럼 이렇게 세 개의 악기로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틀즈라는 밴드가 등장하면서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. 락은 기본적으로 리듬과 악기 구성이 단순한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르와 결합하거나 변형이 자유롭습니다. 블루스가 합쳐진 블루스 락. 전자음이 더 강하고 폭발적인 헤비메탈. 얼터너티브 락. 모던 락. 심지어 우리 전통 음악인 민요락까지 끊임없는 변화로 락이 고루하지 않게 들리고 장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.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원하는데 그런 점에 굉장히 잘 대응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지 않나. 40년 전 노래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도 락에 오페라를 더한 새로운 시도로 2018년 한국 청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. 규칙을 깨는 퀸의 음악에 더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. 락은 자유, 젊음, 저항 등 시대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으며 소통해왔습니다. 이런 락의 이미지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 생겼는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 개입에 반대하며 락으로 반전이나 사회 비판 등 당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. 젊음의 파격과 젊은이들의 고민을 어루만지는 음악을 해온 자우림도 락의 정신을 이어받아 20여 년째 활동 중입니다. 크리스마스 공연 앞두고 있어요.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,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락 댄스, 힙합이 국내 음악 시장을 주름잡은 지 오래 일부는 락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만 락 스피릿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인간의 뭐랄까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리는 북소리 그리고 저음의 베이스 괴음을 내는 기타 사운드 굉장히 현장에서 들으면 뭐랄까 엄청 황홀경 같은 게 있어요. EDM이나 이런 데도 보면 락적인 요소들이 있는 음악들이 보면서 와 이거 죽인다 하는 곡들은 틀림없이 그 안에 어떤 기타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You're a legend, Fred. We're all legends.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퀸이 주목받으면서 락밴드들과 아티스트들은 설렙니다. 그걸 락이랑 락큰롤은 밑에서 이제 끌어오르는 에너지를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지 않게 잘 컨트롤하는 동반자였고요. 만약에 락이 없었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음악과 리듬은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는 말이 있듯 기타와 베이스, 드럼 소리가 있는 한 락은 팬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. 락일 네버 다이.